자, 계속해서 원문을 보시면 지 어디어디에 이르러서 약 만약에 단영식신 홀로 또는 단독으로 영식신 식신을 쓰게 된다고 쓰게 되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즉 식신을 혼자서 쓴다고 한다면 그 말이겠죠. 자, 식신이 있어요. 이렇게 혼자 다른 게 없어요. 그럴 경우에 작 식신유기 식신이 유기가 있게 만들면 그 말이죠. 식신을 유기하게 만든다고 하면 즉 식신이 유기하면 그 말이죠. 식신이 유기하면 유재운 즉 재운을 재운이 있은지 어떻게 돼요? 부가 된다. 자, 식신을 뭐죠? 재성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식생제로 재성을 생해주죠. 자, 식신은 자기의 끼나 노력, 발산,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재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신이 혼자서 단독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식신의 기운이 왕하죠. 그럴 경우에 뭐다? 재성을 만나면 식생제로 뭐를 해줘요? 돈을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고, 즉, 재운이 있으면 그런 즉, 부자가 되고, 무재운, 자, 재성운이 없으면 그런 즉, 뭐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식신하고 재성했을 때 재성이 없으면 식신, 재성은 뭐 일종의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 자, 식신은 뭐죠? 노력이에요, 노력. 내 노력. 내 노력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사죠? 재성이 없으면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식신은 많은데, 재성이 약하면 고생은,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결과물이 약하다. 즉,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는데,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그다지 좋지 않죠. 그런데, 이 식신이 있는데 여기 재성이 있으면 식생제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내가 노력을 하면 한 만큼 그만큼 재물이 생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죠. 근데 만약에 재성이 없으면 어때요? 고생들 하고 뭔가 생기는 게 없죠. 그게 뭐냐면 무재운 즉 재성운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즉빈 가난하게 된다. 빈천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설하고 평주를 보면 자. 단영식신. 자, 식신을 혼자서 쓰게 되면, 역 또한 수, 모름지기, 간, 보아야 된다. 일원, 일주, 사주 일주와 여, 뭐뭐와 더불어서 영신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식신을 혼자 쓸 경우는, 자, 식신이 단독으로 이렇게 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아생식이죠. 내가 생을 해주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일주. 나와 그리고 영신이 왕약 왕한지 약한지를 따져본다 그 말이죠. 비로소 이럴 때는 반드시 단독으로 식신을 혼자 쓸 경우는 반드시 이 사주 일간과 그다음에 영신이 왕하고 약한지 왕약에 걸리는 거는 이 일원과 영신 두개다 걸리겠죠. 일주가 왕한지 약한지 또는 영신이 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다 모름지기 살펴봐야 된다 말이죠. 미칠 급이죠. 급. 그렇게 되면 사주 배합지 정 잡. 자, 어떻게 되죠? 자, 사주 배합의 정 잡. 맑고 잡 섞여 있는지 맑은지 잡 섞여 있는지 이런 것 등을 뭐 해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식신을 단독으로 쓸 경우는 역 또한 수, 모름지기, 간, 보아야만 한다. 뭘 보냐면, 일원과 영신의 뭐다? 강약. 왕약이죠? 자, 일주와 영신이 왕한지 약한지, 이것과 급, 밑이죠? 엔드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다? 사주 배합의 뭐다? 사주 배합의 청잡. 맑은지, 아니면 맑은지, 막지 않는지. 잡은 이제 석길 잡자니까, 막지 않다는 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주 배합이 맑은지 막지 않은지도 아울러서 살펴야 된다. 그래서 식신 혼자 쓸 때는 일간과 용신이 왕한지 약한지 그리고 사주 배합이 맑은지 섞여있는지 잡스러운 건지 이런 것 등을 같이 봐야 된다. 자, 뭐 가령 뭐 문인 뭐죠 이게? 들을 문자죠.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는 것은 뭐만큼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거죠. 많이 들리는 사람, 많이 말을, 이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사람의 명조가 그렇다. 무술, 신유, 무술, 신유. 이렇게 했죠? 무술, 신유, 무술, 신유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보면 무술, 자, 무술 두 개예요. 이렇게 신유도 두 개예요. 각각 무술 신유가 두 개씩이죠. 이렇게 두 개가 양신이 성상, 두 개의 신이 성상 모습을 서로 이루고 있고, 이런 경우는 왕이 차청, 이런 경우보다 왕하면서도 또한 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가? 자, 6월 달에 무토인데 수로의 일 득지했죠? 강하죠? 이렇게 강하죠? 그러면 뭐죠? 일주가 강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토생금, 신유상, 마이너스 이야기니까 여기는 뭐죠? 상관이죠? 이 관이 토와 금밖에 없네요. 자, 토, 금밖에 없어요. 토생금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주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냐면, 토극수가 있어야 되겠죠. 재성이는 수입니다. 자, 그런데 행재운북 귀하이. 자, 재운을 만나게 되면, 재운으로 행 가게 되면, 재운으로 흘러가게 되면, 부와 귀가 하이.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쵸.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재성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재운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 부귀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명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무토가 일주가 6월이니까 자, 상관으로 봐야 되겠죠. 양이고 여기는 음이니까 상관으로 보는데, 자, 유토 속에는 유경신 있죠. 네, 신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신금은 하면 토생금, 뭐죠? 상관이 이것도. 그쵸? 상관이고, 무토는 비견이고, 술토 다 비견이고, 유금도 상관이고. 그래서 금과 토밖에 없네, 이 사주는. 그렇죠? 금과 토. 자, 이런 사주인데, 자, 두 개의 신이 상을 잃었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신이 상을 잃었다는 것은, 자, 무술 하나, 이렇게 하나 이루어지고, 신유,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래서 두 개의 신이 상을 이룸, 양신성상으로 왕하고도 또한 청하게 돼. 재운으로 행할 때 부귀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야? 돈을 벌수 있다 없다? 벌수 있다라는 거죠. 재성으로 오르게 되면 부귀가 안 된다고 어떻게 보겠냐? 지금보다 당연히 부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